baby. 대표 선수들의 실력이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2013년도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국내 랭킹 현재 1위. 오! 1위. 오! 자, 국내 1위입니다. 아! 아시안 챔피언 이충근입니다. 아! 아니 그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류현진이요. 대한민국 국민 영웅. 류현진 선수. 왜? 죄송한데. 2008년, 2009년 국제대회 우승, 국내 랭킹 2위. 자, 와우. 와, 한 달려! 와, 한 달려! 야! 이슬라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슬라람 국가대표팀에서 키를 맡고 있는. 네, 이종석입니다. 네, 3년 연속 슬라람 세계 랭킹 1위. 네, 5년 전에 스타킹에서 호등이 형님 한번 뵀었는데. 어? 그, 그죠. 5년 전에. 네. 우승을 차지한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 1위의 개인기. 아, 문학. 아, 문학. 와. 슬라람 1세대 김성진입니다. 와! 이쪽으로 다들. 그러면 슬라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바닥에 네. 일정한 간격의 장애물을 놓고서 네. 그것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정확한 동작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피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구사하는지 다 평가할 기준이 되는 그 종목이 슬라람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 네. 3연속 세계 랭킹 1위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 할지라도 네. 세계 랭킹 1위를 3년 연속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전에 스타킹에서 뵀는데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스타킹 나오고 나서부터 좀 더 세계적으로 활동을 넓혔고요. 그 태양의 서커스단이라는 그 회사에서 제작한 이제 엘로아즈 서커스단에서 이제 아이디라는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인라인 파트를 맡아서 공연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이라 지금 그릇이 틀렸어요. 와, 세계적으로. 그릇이 진짜 크기가 달라졌어요. 사실 이게 세계 랭킹 1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떤 타고난 전재성의 어떤 노력이 가미가 돼야만 가능한 어떤 업적인데요. 제대로 된 실력 발휘 한번 스타킹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Let's go. 네, 알겠습니다. 예. 컵 박수로 제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